현대차와 기아의 지난달 유럽시장 합산 점유율이 11.1%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.5%포인트 증가한 수준으로 점유율 11% 돌파는 유럽시장 진출 이래 처음입니다. 올해 누적 점유율도 8.4%로 전년 동기 대비 1.2%포인트 늘었습니다.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연간 7.6%로 유럽시장에서 첫 7%대 점유율을 달성한 데 이어 1년 만에 연간 최고 점유율을 경신할 전망입니다.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유럽시장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니로EV 등 전기차가 흥행한 데다 다양한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